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오늘은 제가 화장대 소개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화장대 영상을 한꺼번에 다 찍을지 아니면 나눠서 찍을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초편이랑 이제 색조편이랑 조금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정도만 보여드리고 요 위에 있는 기초 제품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메이크업을 되게 급하게 한 티가 나네요. 영상 찍으려고 메이크업을 되게 급하게 했는데 원래는 웜톤 색조를 써서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눈에는 이렇게 웜톤이 살짝 섞여있죠. 그런데 갑자기 블러셔가 색조가 쿨톤 색조가 너무 바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막 바꿨어요. 네, 어쨌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주제는 민감성? 약간 민감성 건성 기초들을 추천하는 그런 화장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좀 브랜드들에서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제품들을 다 받고 기초는 기초대로 분류를 해놓고 색조는 색조대로 분류를 해놔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같은 것들을 막 테스트를 해보고 안 맞는다 싶으면 저는 바로 버린단 말이에요. 제 화장대 위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진짜 항상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피부 타입이 굉장히 건조하고 또 민감한 그런 피부 타입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오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방이 좀 더러워서 깨끗한 부분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쪽에는 이렇게 색조가 진열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액세서리 그리고 이쪽에는 립들이 다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립이 한 박스가 있는데 제가 아직 정리를 못해서 사실 그래서 색조를 제가 못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이렇게 화장대가 있고요. 이게 기초 화장대예요. 어이구. 빗이. 네. 이쪽에는 헤어 제품들, 그다음에 여기는 뭐 빗이랑 이런 브러쉬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렌즈 식염수, 그리고 화장솜,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만들어놨던 그 닥터 자르트 존.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네, 제품들이 있고요. 이쪽은 공병템들. 네, 이쪽은 공병템들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여드린 다음에 가장 좋았던 제품들을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제품 테스트 중인 크림이고 여기는 제가 쓰면서 좋았던 제품들, 공병템들을 모아둔 것들이고 여기는 뭐 선크림이랑 크림 종류랑 뭐 앰플 종류 이렇게 있고 요 두 가지는 제가 가장 최근에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있고 서랍장을 열어보면 이쪽에 네 이쪽에 좀 쓸데없는 잡것들이 들어있고요. 이쪽에 열어보면 그냥 뭐 미니어처들이랑 여기는 여드름 패치랑 립밤, 핸드크림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또 좀 지저분하네요. 네. 그리고 이쪽은 그냥 뭐 사진들이랑 편지 받은 것들이랑 뭐 여권 그리고 뭐 에어팟. 네, 여기 또 잡것이네요. 화장대 정리를 했는데 분명히.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통 가전 제품들을 많이 넣어놔요. 고데기랑 드라이기 같은 거. 드라이기랑 고데기 같은 거를 여기다가 넣어두는데 제가 고데기랑 드라이기를 방금 막 써서 여기에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조금 비어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렌즈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막 뭐가 섞여있어요. 이쪽 서랍에는 다 화장품인데 대충만 보여드리면 그냥 뭐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쿠션은 이제 넣을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위쪽은 향수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지함인데 제가 반지를 자꾸 끼고 씻을 때 화장실에다가 빼놔가지고 많이 비었어요. 이렇게 여기 향수들 요거는 가든이 언니가 선물해준 향수예요. 그래서 향수 영상도 제가 언제 한번 찍어볼까 하거든요. 향수 추천 영상 같은 거? 저는 딱 좋아하는 향이 확고해가지고 요 정도 있어요. 그리고 요쪽에는 붙박이장이 있는데 요쪽에는 거의 대부분 제가 선물 받은 것들을 놔요.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빼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몇 개 없어 보이는데 막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서랍 속에다가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기초를 다 쓰면 이제 여기서 꺼내서 한 개씩 테스트를 해보고 안 맞으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비우고 있어요. 화장대 서랍 같은 것도 제가 색조를 소개할 때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막 뭐를 막 보여드렸잖아요. 일단 구도를 조금 바꿔야 했어요. 구도를 약간 그냥 이 구도가 가장 깔끔한 걸로 합시다. 네, 지금 그러면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화장품 기초템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일단 공병템들은 제가 쓰면서 그래도 좋았으니까 끝까지 쓴 거잖아요. 그래서 공병템들을 일단 한 개씩 지나가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딱 맑은 솔싹 토너, 요거는 3병이 지금 4병이 현재 있는데, 얘는 아마 더 많은데 제가 그거를 다 못 모아가지고 4병밖에 없는 상태예요. 맑은 솔싹 토너는 일단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성분도 좋고 이게 되게 수분감이 좋아요. 완전 물 토너가 아니라 약간 점도 있는 에센스 타입의 토너여가지고 되게 산뜻하면서 피부 속까지 수분을 채워줘서 피부 결을 되게 매끈하게 해주는, 저는 그런 효과를 되게 많이 봤고요. 제가 요거는 뭐 굳이 말을 많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네 아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앰플입니다. 히알루론샷 라이트 앰플. 얘는 약간 점도가 있는 수분 앰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흡수가 막 물처럼 막 그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점도가 있다 보니까 겉에서 약간 쫀쫀하게 그렇게 흡수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막 흡수가 느리지는 않아요. 무난무난하다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원래 기초 제품은 효과가 막 있는 것보다도 저는 좀 무난무난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 두 통을 비웠습니다. 이게 큰 거 한 통, 작은 거 한 통 이렇게 해서 두 통을 비웠어요.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얘도 대용량인데 얘도 두 통을 비웠고요. 얘는 엄청나게 무난무난한 앰플이에요. 진짜 무난한.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진짜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기 싫다 할 때 얘를 진짜 많이 발랐었는데, 재구매를 해야 하는데 또 제가 하필이면 요즘 쓰고 있는 라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2주 살기에서 닥터자르트를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잘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 조금 네 보류 중입니다. 그리고 얘는 더마피아 세럼. 이 친구는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얘는 제가 한 공병을 한 7병? 6병 정도 비웠다는 사실입니다. 얘는 가을 겨울에 딱 사용하기 좋은 그런 앰플인데, 가을 겨울에 사용하면 아무래도 수분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좀 쫀쫀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때 제 피부에 진짜 최적의 아이템이었어요.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사용을 더 많이 해보면서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찾아냈지만, 이거는 진짜 제가 계속 한 6번, 7병 비운 거면은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병도 제가 다 버려가지고 지금 한 3병, 4병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공병템에 제가 이거를 넣어놨는데, 아벤느 시칼파트 크림. 이 크림은 유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한테는 잘 안 맞았는데, 이건 아직 공병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에이블리 언니가 이 크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어서 이쪽에 넣어놨고, 저한테는 진짜 안 맞는 크림. 왜냐면 유분기가 너무 많아요. 저 유분기 있는 거를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 크림. 코스알엑스 하이드리움 그린티 아쿠아 수딩 젤 크림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공병을 다 썼습니다. 이게 수딩 젤 크림이 있고 그 하얀 크림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너무 잘 썼거든요. 근데 이 수딩 젤 크림이 피부가 좀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쿨링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바르기에 되게 좋은 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한창 이렇게 다 썼는데, 좋아서 쓰긴 했는데 얘도 역시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크림이 있기 때문에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빙하수 토너 패드? 빙하수 토너 패드예요. 이렇게 다 썼습니다. 패드는 제가 거의 다 한 번 사면 끝까지 다 비우거든요, 패드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다른 뭐 코스알엑스 패드도 굉장히 많이 비웠고 공병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공병템에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얘도 굉장히 무난해요.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효과가 딱히 없이 되게 그냥 무난무난하다. 피부에 뭐 안 나고 되게 촉촉하고 그냥 딱 그렇게 무난하다, 끝.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놨던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공병템 컨텐츠를 또 만들 거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 라인 중에서 보면은 제가 일단 요즘 가장 잘 쓰고 있는 요 닥터자르트 라인 있잖아요. 요 존은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일부러 만들어놨던 닥터자르트 존인데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화장솜도 심지어 제가 지금 두 번째 까는 거예요. 딱 팩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닥터자르트 제품들은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간 민낯으로 2주 살기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엄청난 효과를 입증한 제품이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게 메이크업을 하긴 했지만 피부가 진짜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민낯으로 2주 살기 하고 나서부터 피부 결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게 진짜 제가 보정 안 한 건데도 요 뾰루지랑 코 밑에 이게 요거는 제가 풍미 기간이어서 난 거고 그거 빼고는 엄청나게 피부 결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꾸준하게 쓰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일단 요 시카페어 미스트 요거는 진짜 무난무난하게 뿌리기 좋은 그런 미스트고 얘는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안개 분사로 나와가지고 진짜 쌩얼인 상태에서나 뭐 화장한 상태에서나 해도 다 좋고 저는 특히 차에서 운전할 때 얘를 되게 많이 뿌리거든요. 안개 분사여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토너, 토너도 이렇게 있어요. 토너팩을 사용할 때 손길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토너팩을 요 토너로 하고 나면 피부가 진짜 진정이 많이 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민감한 피부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거나 사용하면은 또 피부가 뒤집어지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화장대에 항상 테스트 제품들을 거쳐가는 이유들도 그거를 사용하고 안 맞으면은 그 제품들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화장대에 올라왔다가도 그 제품들이 안 맞으면 금방 내려가거든요. 여기에 있다라는 이유도 확실히 소윤템이 됐다라는 거를 네, 좀 입증을 하는 거고 잘 맞는 거 이상으로 진짜 진정 효과가 진짜 좋아요. 뭔가 그 광고를 받고 나서 제가 아, 이 제품이 진짜 나한테 잘 맞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피부에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들까지 없어지는 거를 보고 네, 제가 확신을 했죠. 이건 진짜 소윤템이다. 그래가지고 벌써 시카페어 크림은 요만큼 썼어요. 진짜 얇아졌죠? 요만큼이나 썼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크림도 별로 없는 이유가 요즘에는 크림을 시카페어 크림밖에 안 바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크림을 넣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은 요것밖에 없어요. 제가 영상을 올린 거에서 댓글들을 되게 많이 보니까 댓글에서도 이 크림이 인생크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거는 알았는데 뭔가 그 정도로 이게 이미 유명하다라는 거는 제가 몰랐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맞았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럼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세럼도 뭐 크림이랑 바를 때 항상 같이 바르는데 얘는 주로 밤에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이 옆에 아까 보셨잖아요. 이 옆에는 제가 항상 쓰고 있는 라인들 뭐 맑은 설사 토너 아직 요만큼 남은 거랑 뭐 로션이랑 이렇게 있고요. 얘는 좀 약간 찬밥 신세가 됐어요. 토너는 그래도 좀 가끔 쓰고 있는 편인데 로션은 제가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쓰고 나서부터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양이 네, 잘 안 줄어요. 근데 둘 다 좋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데 저는 약간 멀티가 안 돼가지고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도 이 제품 두 개가 있었잖아요. 요거는 제가 요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걸 브랜드에서 광고를 할지 말지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광고하기 전에 제품을 화장대에 올려놓고 그 제품을 항상 틈만 나면 테스트를 해보고 안 좋으면 안 하겠다 하고 좋으면은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벌써 조금 요만큼 쓴 상태고 얘는 양이 안 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병템들 옆에 아까 여기에 제품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선크림들이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선크림 종류는 제가 한 3가지? 3가지 정도 있고 핑크터치까지 합하면은 선크림까지 4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선크림은 달박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요게 있고 요거는 약간 제형이 물 같아요. 묽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뭐 백탁현상 없고 되게 좀 수분크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좀 화장하기 전이나 피부에 뭐 아무 자극을 주고 싶지 않다 했을 때 이 선크림을 되게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화장도 되게 잘 먹어요, 이 선크림은. 또 여기 어퓨 선크림. 어퓨 파워블록 워터프루프 마일드 선크림이. 요거는 약간 좀 하얘지는 제형인데 학생분들이 발랐을 때 제가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좀 이렇게 자기 피부에 맞게 되게 하얘지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또 심지어 요 하얀 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화장도 되게 잘 먹고 이거는 제가 베트남 메이크업 때 사용했던 선크림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좋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아마 겨울이 되면 또 달바로 갈아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아요. 앰플앤 선크림. 앰플이 잘 맞아서 그때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얘도 하얘지는 편이긴 한데 어퓨보다는 조금 묽은 느낌? 그리고 그 하얀 게 좀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얘는 진짜 그냥 메이크업하기 전이나 평소에 선크림 바를 때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핑크터치 S2ND 핑크터치 올인원 톤업 크림. 제가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하기 귀찮다, 피부 메이크업할 때 화장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 요거를 사용을 해주는데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선크림이랑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이랑 프라이머 기능이랑 피부 보습 기능이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들뜸없고 엄청나게 촉촉하거든요. 보통 프라이머 같은 거를 바르거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면 저는 피부가 되게 들뜨는 편인데 얘는 진짜 그런 게 한 개도 없었어요. 핑크톤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바르면 되게 매끈하게 펴지는 느낌? 그냥 바를 때는 솔직히 그냥 일반 메이크업 베이스랑 다를 게 없는데 이게 제 피부에 올렸을 때 피부 톤이 진짜 예뻐져요.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약간 얘를 발라주고 바르면 내 원래 피부가 약간 화사했던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약간 저 2주 동안 민낯으로 살기에서 이거를 2주 동안 발라도 되냐고 여쭤봐주신 분이 계셨는데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서 모공을 막아버리니까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크림을 하는 게 좋은 걸로. 그 외에 옆에들은 이제 제가 쓰다가 만 세럼들, 이런 세럼들 같은 게 있고 별 게 되게 없네요. 그냥 이런 세럼들? 가끔씩 쓰고 있는 세럼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북박이장에 선물들을 모아놓는 데에서 잠깐이지만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거를 보고 딱 지금 생각이 났어요. 저거를 이제 브랜드에서 마침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한정판으로 저렇게 기획세트가 나왔다 하면서 보내주신 제품이거든요, 저게? 이거는 뭔가 꼭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기서 잠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초록 색깔이 뭔가 시카페어의 그 마스코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 핑크색 조합이랑 이 초록색 조합이 너무 귀여워요. 이게 가격은 크림 세트가 48,000원이고 세럼 세트 이거는 39,000원. 근데 이게 진짜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크림 가격이 원래 48,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세럼도 원래 39,000원이에요. 요거 한 개가 본품이잖아요? 미니가 두 개가 다 합치면 본품 용량인데 그러면은 총 두 배 용량이 한 가격에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닥터자르트 요 시카페어 크림을 다 써가가지고 아 어떡하지 이거를 새로 사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가격이 조금 어떻게 보면 학생분들한테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근데 마침 딱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완전 이득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도 뭐 친구분이랑 금액을 반반해가지고 구매를 하셔도 엄청나게 이득인 거고 와 진짜 근데 이거 완전 혜자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러면은 얘는 크림은 총 100ml가 들어가 있는 거고 세럼에는 총 60ml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를 볼까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 번도 안 뜯어본 건데 이거를 열면 본품 한 개 그리고 이제 미니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두 개 합치면 본품 한 개가 되는 거라서 본품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여기예요. 그리고 요 안쪽에도 뭔가가 있는데 이 종이 안에 뭐가 있네요. 아 이렇게 마스크팩이 들어있어요. 이거 마스크팩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마스크팩을 그 영상 속엔 안 나왔지만 운전하면서랑 호캉스 가가지고 마스크팩을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진정하는데 엄청 좋아요. 사실 이게 사담이지만 제가 홀리님 영상 보면서 그 브이로그를 보면서 마스크팩 붙이고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 되게 좋아 보이네 이러고 마스크팩을 한번 붙여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크림도 진짜 좋긴 한데 마스크팩이 뭔가 딱 붙이고 나서 딴짓하기가 엄청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뭐 바르는 마스크팩이랑 뭐 시트 마스크팩 이런 거를 붙이고 항상 TV를 보거나 아니면 누워서 핸드폰 하거나 이렇게 하는 편인데 약간 얘도
되게 급하게 나는 피부를 진정을 시켜야겠다 했을 때 진짜 좋더라고요. 진정이 되게 확실히 빨리 돼요. 근데 뭔가 저는 크림이 더 잘 맞았는데 댓글 보니까 세럼이 더 잘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여기에도 마스크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팩이 증정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럼 세트도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카페어를 얘는 제형을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테스트 이렇게 짜기도 아까워.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약간 이런 조금 점도가 있는 크림이에요. 저는 확실히 지난번보다 더 진정이 잘 된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카페어 크림이랑 그리고 세럼들의 성분을 잘 모아서 바르면 피부에 손상된 부분들이 두 배 정도 빠르게 개선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대요. 실제로도. 이건 제가 너무 TMI긴 하지만 전 영상에서도 말했었죠. 약간 그래가지고 그 두 배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패키징을 좀 두 배에 맞춰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용량도 두 배잖아요? 그쵸? 이렇게 두 배.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진짜 크림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딱 요렇게 보내주시니까 뭔가 너무 기분이 좋네요.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이만큼으로 파격적인 기획 세트가 나온 적이 없는데 요 조그만 거 있죠? 요 15ml랑 25ml 요 용량은 이제 안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패키지 아니면 나올 일이 없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 세트로 그냥 구매하셔가지고 얘는 평소에 쓰고 얘는 뭐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 파우치를 안에 있는 거를 일단 다 빼가지고 여기다가는 기초템들만 담아가지고 여행 갈 때 가지고 가야겠어요. 파우치도 되게 예쁘다. I'm wonderful이라고 적혀있어 여기에.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게 없어요. 화장대 소개 영상이 다 끝났는데?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끝낼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마스크팩 붙이고 이제 쉬러 가야겠다. 마스크팩 붙이고 쉬러 가겠습니다. 이 더듬이는 뭐지? 그리고 여기 남은 것도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아까니까. 와 너무 편하다. 마스크팩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트 때문에 좀 따가워요 원래는. 근데 얘는 시트가 엄청 부들부들해가지고 피부에 닿아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진짜 편해요. 이렇게 주름을 쫙 펴줘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저는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쉬를 먹으면서 쉬도록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은 화장대를 좀 정리를 해서 색조 편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